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전 예고 시그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가 급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문항은 이렇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생각이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했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대선 후보의 주장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 9천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이다. 이재명 후보 주장이 옳다가 3%입니다. 둘째, 정신 나간 주장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95%입니다. 셋째, 잘 모르겠다. 장단점이 모두 있는 것 같다. 2%입니다. 정신 나간 주장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여러분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바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0월 27일자 중앙일보 관련 기사를 읽고 드러난 민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시민 Y님입니다. 모든 기업도 상점도 다 국가의 허락을 받고 열라는 말씀이십니까? 식당만 열었다 망하는 건가요? 다른 장사는 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한 번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만이 위쪽 꼬라지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다음은 시민 S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식당 오픈도 허가사항으로 하자는 겁니까? 공무원 늘려서 식당 수주도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시민 D님입니다. 생각하는 게 고작 해야 규제고 제한이고 강제뿐입니다. 어디 사고방식이 전부 공공사회주의뿐인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시민 E님입니다. 발상 자체가 의의가 없고 황당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대통령이 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화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저런 발상을 제가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동네 개모임도 신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시민 시인님입니다. 앞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자유조차 없어지겠군요. 기존 가게 소유자들만 권리금이 왕창 폭등하겠습니다. 저의 논평은 좌파 정권이 등장하든 우파 정권이 등장하든 1990년대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꾸준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공공영역을 축소해서 민간의 그런 활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한국 사회가 전진해 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구호들이 완전하게 실천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이래로 그런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와 거대 정부와 그리고 공공영역의 팽창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라가 거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경우 등장하게 될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이 방향으로 더욱더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거침없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응한 몇 분의 이야기 역시 의견 역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화난 시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각이 사회주의 계획 발상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성목님은 총량 제한하고 고객을 할당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떠들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종래 이종래님입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이 책임질 사항이다. 당신이 왜 걱정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김재곤 씨입니다. 그런 대개 사회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발언들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올리치 캐슬러님입니다. 그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나하나 옥죄어오는데 사람들은 왜 저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위험을 이다지도 모르는 것일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현행 여론조사 상황이나 선거법 상황을 미뤄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냥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해본 음식물 총량제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아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지 도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관이 개입하면 할수록 나라는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랜 주장이 바로 지식의 문제, 난리지 프라범이란 겁니다. 지식의 문제, 사회주의가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주제를 두고 논쟁할 때 자유주의 그런 경제학자들이 강하게 내세웠던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계획경제나 정부의 간섭이 강한 모든 종류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식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고 증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고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성의 결과물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면 나라를 어렵게 할 수가 없고 탈원전 같은 거 할 수 없고 무슨 뭐 기본소득제 같은 거 할 수가 없고 무슨 뭐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등시켜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지성과 반이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역을 통해 가지고 먹는 문제, 무역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나라에서는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 나라는 팔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지식의 문제입니다. 본래 모든 지식과 정보는 개개인에게 아주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주의 발상에 기초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흩어진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오판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바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래로 한국의 모든 정책의 방향은 말대로 실천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민간의 활력을 중시하고 관의 영향력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걸 문정부가 들어서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겁니까? 그 박살이 난 방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라네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꼭 당하고 난 다음에 꼭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을 봐야 하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넓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지식의 문제, 근본 문제를 등한시하고 그냥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식을 통합 조정 다 집중시켜가지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처절하게 실패할 운명이 있는 거죠. 조금만 관심 있게 지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꼭 해보고 나서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한심한 사람들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간적으로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지도자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각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것이. 그게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겸손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겸손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너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하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내가 잘났다 이야기죠. 이제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뭡니까? 모두 다 통제를 하고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사회주의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knowledge problem, 지식의 문제 때문에 국가 개입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음식점 총량제, 허가 총량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지. 이 대단한 시대에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